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희왕 영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2017년 1월 1일 적용의 리미트 레귤레이션입니다. 즉 금지 제한 리스트인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 금지 카드는 한종으로 마제스펙터 유니콘이 제한해서 금지 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제한 카드는 11종으로 스피드로이드 베이고맥스가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그리고 레스큐 캣이 에라타 되어서 금지에서 제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유 가디언도 에라타 되어서 금지에서 제한으로, 빈결계의 범왕 듀로렌이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빈결계용 브류나크가 에라타 되어서 금지에서 제한으로, 떡개구리가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연못 천기가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팬의 브레인 컨트롤이 에라타 되어서 금지에서 제한으로, 유니온 경락보가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미래융화 퓨처퓨전이 에라타 되어서 금지에서 제한으로, 왕궁의 측명이 에라타 되어서 금지에서 제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준제한 카드는 두 장으로, 성스러운 마술사가 제한에서 준제한으로, 댄디 라이언이 제한에서 준제한이 되었습니다. 해제 카드는 다섯 장으로, 인젝터 단셀이 준제한에서 해제, 홀리 라이트닝 스로네가 준제한에서 해제, 매스 매치천이 준제한에서 해제, 마두기가 준제한에서 해제, 에이쉐드로 퓨전이 준제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총 6종의 카드가 금지에서 제한으로 내려왔고, 반대로 마제스펙터 유니콘이 금지가 되었네요. 하긴 마제스펙터 유니콘이 펜딜럼 쓰는 덱에서는 많이 사용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스페드로이드 베이고맥스랑 연무청기가 제한이 된 건 아무래도 12수 덱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 같습니다. 그 외에도 스피드로이드 베이고맥스는 3축 덱에선 많이 사용되었었죠. 네, 총 6장의 카드가 에라타 되었는데, 에라타 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스큐 캣부터. 레스큐 캣의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필드에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발전할 수 있다. 대에서 레벨 3 이하의 야수적 몬스터 2장을 특수화한다. 이 효과로 특수화하는 몬스터 효과는 무효화되고 엔드 페이지에 파괴된다. 즉 변경점은 발동이 1턴에 한 번만 되게 되었고, 특수한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 점입니다. 다음은 빈결계용 브류나크. 레벨 6 무의속성 해룡족 싱크로 효과, 공격력 2300, 수비력 1400. 튜너와 튜너 위에 몬스터 한 장 이상의 싱크로 소재라는 카드입니다. 빈결계용 브류나크의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펠의 이무의 매수 묘지에 버리고, 버린 수만큼 상대 필드의 카드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할 수 있다. 그 카드를 주인의 패로 되돌린다. 변경된 점은 발동이 1턴에 한 번만 된 점과 대상이 상대 필드의 카드만으로 제한된 점입니다. 다음은 고요 가디언입니다. 레벨 6 땅 속성 전사족 싱크로 효과, 공격력 2800, 수비력 2000. 땅 속성 튜너와 튜너 이외의 몬스터 한 장 이상. 이 카드가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하고 묘지로 보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잦은 필드에 수입으로 특수한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변경된 점은 싱크로 소재가 땅속성 튜너가 필요하게 된 점이 변경되었네요. 다음은 세뇌 브레인 컨트롤입니다. 8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상대 필드에 통상 소환 가능한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할 수 있다. 그 안면 표시 몬스터의 컨트롤을 엔드 페이지까지 얻는다. 효과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점은 이제 컨트롤을 뺏을 수 있는 대상이 통상 소환 가능한 몬스터만으로 제한된다는 점이죠. 때문에 뭐 싱크로 엑시즈 몬스터는 이제 뺄 수 없지만, 예, 싱크로 펜드럼 융합, 아, 싱크로 엑시즈 융합입니다. 예. 그래도 뭐 강력한 효과인 점은 변화 없죠. 다음은 미래융합 퓨처 퓨전입니다. 1. 이 카드의 발동 후 첫 번째 자신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한다. 자신의 엑스트라 덱의 융합 몬스터 한 장을 서로 확인하고 그 몬스터에 쓰여 있는 융합 소재 몬스터를 자신의 덱에서 묘지로 보낸다. 2. 이 카드의 발동 후 두 번째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한다. 이 카드의 1회 효과로 확인한 몬스터와 같은 이름의 융합 몬스터 한 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소환한다. 이 카드가 필드에서 벗어났을 때 그 몬스터는 파괴된다. 그 몬스터가 파괴됐을 때 이 카드는 파괴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변경된 점은 소재를 묘지로 보내는 타이밍이 발동 후 첫 번째 스탠바이 페이지로 변경된 점입니다. 슬커이 발동하자마자 소재를 잔뜩 묘지로 보내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네요. 마지막으로 왕궁의 측명입니다. 이 카드의 컨트롤러는 서로의 스탠바이 페이지마다 7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한다. 7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 카드를 파괴한다. 1. 이 카드가 마법 함정 중에 존재하는 한
필드의 모든 마법 카드의 효과는 무효화된다. 효과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점은 유지 코스트가 서로의 턴마다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자신의 턴에 700, 상대의 턴에 700, 즉 1400씩 맞춰야겠네요. 이것도 강제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뭐 상대 마법카드 발전했을 때 측면 발전해서 한번 막으면 뭐 되기 때문에 뭐 코스는 크지만 뭐 효과는 거의 그대로인 점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